하나님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기록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시대, 그때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에 이르기까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거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도 주시는 말씀이고 이방인들에게도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되시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제일 먼저 왕국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이제 내가 택한 백성이지만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 앞으로 내가 죽고 부활할 텐데 내가 피를 흘릴 것이다. 이제는 이제까지는 짐승의 피로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율법의 모든 죄를 다 내가 몸에 정가 받아서 죽고 부활하고 피를 흘리면 그 피가 모든 죄값을 치러주기 때문에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살아갈 수 있다. 육신 세계에서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먹고 마실 게 있어야 되죠.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 뭐 수염이 석자라도 뭐 먹을 게 없으면 그 사람은 정말 비참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가난하게 살지 않고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에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사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 이게 제일 먼저 할 일이다. 요즘 시대에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것도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만 더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준다. 그것이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똑같다. 결국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유대인들이 짐승의 율법 아래에서는 죄를 지면은 짐승의 피로 그 육체를 정결케 하고 잠시 동안 피로 덮어서 보호하고 아브라함의 품 속에 이 땅 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 속에 지옥과 마주보는 곳에 그 나사로가 간 아브라함 품 속에 있다가 이제 내가 피를 흘리면 그때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셨을 때 운명하셨을 때 죽으셨다는 건 뭐죠?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피를 흘렸을 때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어요. 부활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주님이 부활하니까 그들이 무덤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자신을 보였더라.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와 같은 얘기예요. 근데 되게 이제 보면 그걸 가지고 그냥 열심히 뭐, 봉사를 많이 하면은, 물질적으로 축복을 한다. 물론, 이거는 기본적인 거죠. 쉽게 해서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하나님이 다 보장한다는 거죠. 자녀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아무리 고아로 자랐더라도 말이죠. 어느 집에서 입양하면은 그때부터 뭐죠?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없는 거예요. 그게 다 그 하나의 그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한 얘기가 잘못 뭔가 하면은 이 왕국을 세운다.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모든 성경 말씀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그렇죠. 교훈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그럼 교리가 뭐냐? 교리라는 것은 내가 하늘과 땅에 왕국을 세울 것이다. 이거는 보이는 왕국을 세울, 이게 교리예요, 교리.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그냥 두리뭉실 하면은 교리가 없는. 그래서 개혁성경에는 교리란 말이 빠졌어요. 그 교리가 그 교단 교리로 대체돼 버렸어. 이렇게 돼 버린 겁니다 지금.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성경을 볼 때마다
이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지금 읽은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이 약속, 교리적인 약속.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것이다. 세울 것이다. 근데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은 큰일 난다. 경고하는 거죠. 거기 나오죠. 그 스코필드 선생이 이렇게 그걸 잘 단언을 나눠놨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다. 예수님이 뭐라 했죠? 의의 왕, 화평의 왕입니다. 왜 화평의 왕, 의의 왕 그러지 않고 의의 왕, 화평의 왕이라고 그랬을까? 의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해서 합격한 사람만 화평을 주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인자가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아비 아들과 어미와 딸과 그 다음에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싸우게 하려 함이라. 칼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의 칼로 싸우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반대편 거 가지고 싸우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보면 어느 집에서 제일 먼저 예수 믿으면 얼마나 영적인 싸움이 많습니까? 저희 집도 제일 먼저 우리 누님이 제일 먼저 믿었어요. 예수 믿어서 쫓겨나고 막 그랬어요. 아직도 눈에 선해요.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통치자들이 공의로 다스릴 것이라. 그때는 통치자들이 공의로 다스려.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열두 사도들이나 또 주님과 함께 열 골로 통치하고 다섯 골로 통치하는 그 주님의 그 정말 그 안에 되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이 면류관을 쓰고 다스리는데 그 통치자들도 공의로 다스린다. 지금 뭐 한국도 법이 또 하나, 법치주의가 없어져 버렸죠. 전부 정치적으로만 해결하죠.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법치가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어디나 다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은 주님이 참 겸손하시고 의로우시고 화평의 왕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서 같이 통치하는 사람들 우리가 함께 다스릴 것이 그랬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우리가 참으면 if we suffer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고난을 받아야 돼요. 고난 안 받고. 근데 주님 편에 서면은 반드시 고난 받게 돼 있어요. 주님은 그 이단의 괴수로 여겨졌죠. 사도 바울도 이단의 괴수로 여겨졌죠. 그 때문에 진리 편에 서는 것. 이 찬송가에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있다. 진리 편에 서겠느냐? 어둠 편에 서겠느냐? 지금 바로 그럴 때입니다. 진리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또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붙잡으면 아주 자꾸 귀가 따갑게 얘기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이라는 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문제 다 있어. 뭐 육신의 병도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고, 자식 문제도 있고, 교회의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그가 돌보실 것이다. 그 말씀 하나만 잡으면 말이죠. 다 해결돼. 돌멩이 하나 가지고 다 잡는 거야. 근데 내가 일일이 이걸 해결하려고 그래, 사람들이. 꽤 어떤 목사님, 제가 있던 교회 목사님은 말이죠. 어떤 집사가 일어나가지고, 그때 그, 저, 메카동원 해가지고, 젊은 애들, 마약쟁이들, 뭐, 깡패들 막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데려와서, 훈련시켜서 다 전도사 됐거든. 그 아무런 그 갱의 두목이 말이죠. 와가지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권총 들고. 근데 그 회개했죠. 그 사람이. 또 동생 연하자라고 막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뭐 그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한테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뭔가면 그렇게 그럴 때 변명을 안 했어. 신문에 났어요. 내가 그거 봤어요. 옛날에. 동성 연하자 해골 바가지 그래가지고요. 이 동성 연하자라고.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이야, 무섭더라고. 여러분 보세요. 한국도 말이죠. 법으로 합니까? 촛불로 합니까? 똑같아요. 뭐 민심 그래가지고요. 이게 목사님이 뭐로 이렇게 가짜 잘못된 사람 요즘에 뭐 한국의 그 매스매드가 거짓말 다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번에? 근데 장로들이 다 그러지 목사님을 쫓아냈어요. 죄도 없는데. 근데 그분은 한마디 말도 안 하고요. 그냥
나갔어요. 한국에 갔어요. 한 달 후에 기도원 목사님이 말이죠. 장로님들 말이 당신들 그러시냐고 말이야. 어? 어떻게 확인도 안 해보고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막 호주를 냈지. 그리고 다시 들어오신 거예요. 저는 배운 게 그거 하나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뭐 다른 것도 많이 배웠지만. 요즘 교회 무슨 일이 있으면 가만히 있어요. 전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엎드리고 가만히 있어요. 어떡할까요? 모세 보세요. 수백 명이 달려들었잖아요. 수백만 명이. 저 죽일놈 그러면서 돌로 치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모세는 엉덩이 바짝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납작 엎드려가지고 주님 저들과 저 사이를 판단해 주세요. 난 몰라요. 그랬죠. 어, 그래 그들을 불러오너라. 다 불러오니까 자기들이 뭐 한자리 할 적을 다 불러왔잖아요. 어? 아비랑과 고달라장, 고라당 사람들이. 어, 갑자기 주의 영이 다 임하면서 그냥 앞에 땅이 쫙 갈라지면서 불이 쫙 나와서 그냥 산채로 지옥불 들어가요. 지옥불로 산채로 들어간 거야, 산채. 그래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이지 못한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을 한꺼번에 지옥에 던지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옛날 모세 때 그렇게 했어, 하나님이. 주님이 그렇게 했다, 자신이. 그 교리 부재라는 게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왕국을 세우고 이제 마귀 왕국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제가 이번에 장례식까지 그 얘기 했거든요. 우리 지난주 설교처럼 왜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다 죽이고 마귀도 죽이고 그러면은 사람 새로 만들면 얼마나 행복하게 살 텐데 왜 그랬을까 잘 생각해 보라고. 그랬더니 그 청년 하나가 그 말씀을 듣고 어,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러네. 근데 왜 안 죽였지? 왜 우리 이 고생시키지? 이런 퀘션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퀘션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별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묻고 대답하는 게 기도예요. 괜히 앉아가지고 오늘 기도해야 되니까 주님 뭐 미사일 써가면서 그게 아니라 주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저도 말씀이 있다 잘 몰라, 잘 깨닫지 못하면 이건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 이게 물어요. 그럼 금방 가르쳐줘요. 성령이 그래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신다. 각자가 말씀 읽다가 깨닫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라는 게 뭔가 하면 말씀을 깨닫는 거를 서로 쉐어하는 게 간증이에요. 이게. 에? 이게 간증이라고. 얼마나 그 지난주에도 그 어느 권사님이 성경을 보는데 요한교실에 눈이 확 열려가지고 옛날에 아무리 봐도 몰랐는데 확 열리니까 그 광경이 다 영적으로 보여지는 듯이 느껴지더라잖아요. 이게 깨닫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주님이 소경이라고 그랬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 이게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이건 정말, 정말 이건 빛의 노릇이야. I'm crazy for Jesus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 예수께 비쳤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랬잖아요. 어? 그 로마 왕이 그랬죠. 아그리빠인가 그 사람이. 아그리빠인가 무슨 뭐 빌레톤가 그 사람이 그랬죠. 네가 많이 배우더니 돌았구나. 너 미쳤구나 이놈아. 너 그렇게 유식하던 놈이 이게 헛소리하냐? 뭐 아, 가는데 빛이 맞는지 뭐 사오라 사오라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뭐 그 만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미친놈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미친 사람이 얘기하는 거 비슷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요즘에는 예수님 만난 사람이 미친 사람 취급받아요. 만난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왕의 의로 통치하고 통치자들이 공의로 다스릴 것이다. 한 사람이 바람을 피하는 곳과 폭풍을 가리는 곳 같이 될 것이요. 마른 땅에 혈흔강 같고 피곤한 땅에 있는 큰 바위의 그림자 같은 것. 이야, 한 분이 이 땅에 오시니까.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른다 그랬죠? 그때 되면 진짜 적과 꿀이 산들이 단포조들을 떨어뜨린다 그랬죠. 흙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흙이 왜 이렇게 됐죠? 사람이 범죄해가지고 그 흙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산이 단포도를 떨어뜨리는데, 이야, 포도주 공장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에? 여러분, 그, 이, 저, 산에 있는 그 석청 있죠? 에? 돌에서 나는 꿀 있잖아요. 그런 게 거기 왜 있겠어요? 침례유하는 그 야생 꿀 먹고 살았죠? 메뚜기하고 말이죠. 이게 성경에 보면, 이야, 멋지겠구나. 멋지겠구나.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뭐라 해야죠?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이야, 주님만 보이면요. 사람도 아무도 안 보여.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술래미 여인이 말이죠. 얼굴이 까무잡잡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렸다고.
너 얼굴도 검은 게 무겁게 네가 잘났냐 그랬죠? 그러나 솔로몬 품속에 있었거든. 예루살렘의 딸들아 시끄럽다 이놈들아. Don't bother me. 내가 왜 얼굴이 검은 줄 아니? 의의 태양이신 주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얼굴이 타는 거야. 내 죄가 드러나서 그런 거야. 그래야만 깨끗해지는 거야. 어?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정말 보이는 게 없어. 저는 부름받을 때 주님밖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주님이 같이 하니까 네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한국에서 제 친구가 전화 왔어. 아우 수천억 불 하는 사람이 자기 회사를 인수하겠다. 자기 이제 수지 맞았대. 수지 맞았으면 너 헌금 좀 보내라 이놈아. 그랬지 내가. 장로야 장로. 나하고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예요. 같이 앉아서 꿀먹 졸기도 하고 그러던 친구예요. 장로가 됐어. 그렇게 큰 회사 가진 사람이 자기 회사에 그 물건이 좋으니까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살라고 엄청난 돈을 주고 합병을 하겠다는데 그렇게 좋아하는데 대박이라고 나한테 그러는데 에? 우리야말로 뭡니까? 진짜 대박 아니야?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통일이 대박이라고 했다가 지금 그거 뭐 누가 가르쳐줬다고 말이 많은데 진짜 우리는 대박이에요. 아니 선마을에 있는 무식한 처녀가 울릉도에 있는 처녀가 기도해가지고 13년 만에 의사하고 결혼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한국에 의사가 실현당해가지고 그냥 에휴 울릉도 가서 살자 그러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내가 의사 노릇하면서 사람이 또 그러다 거기서 눈이 맞아 결혼했잖아요. 대박이죠 그것도. 그럼 우리는 이게 얼마나 대박이에요 세상 말로. 그러면 안 보여. 주님 외에는 안 보여. 저는 이 천연왕국을 본다며요. 야, 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천연왕국 책을 내가 번역하면서 계속 울면서 번역했어. 울면서. 어? 눈물 뚝뚝 떨어졌어요. 울면서 번역했어. 이걸 한 달 동안 번역하는데 울면서 했어요. 우리 집사람도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다 이걸 교정하고요. 응? 그때 생각하면 정말, 아, 너무나 좋았어. 너무 좋았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그 프란체스칸가 그 캐토릭의 그 신부도요, 그걸 봤어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새들 가면 얘기하는 거, 그걸 이미 봤어요, 옛날 거. 그 앞으로 될 거 봤어요. 옛날에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캐토릭 사람이 다 나쁜 사람입니다. 아직 그렇게 따지면 뭐 크리스찬들이 더 나쁘지 뭐. 그리고 캐토릭 사람들은 다 내 탓이요, 그러잖아. 크리스찬들 내 탓이요, 그런 사람 별로 없더라고. 정치판 보세요. 교회도 보세요. 내 탓이라는 사람 없지. 전부 남의 탓이지. 아 세월호 사건 때 너 어디 있었냐? 네가 어디 있었냐? 먼저 얘기해라. 너 골 붙였지? 별 얘기. 이게 자기들밖에 몰라. 아 그 세월호 사건 가지고 어디를 묻는 사람들이 재판관들이 말이죠. 나중에 먹고서 그냥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말이지. 아 죽고 싶다 그랬대. 아 내가 이제 여기 자리에 못 있겠다 그랬대. 다 들통나는 거야 그게. 에? 다 들통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랬겠어요? 정치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계를 따라가고요. 그 교단을 따라가고 양심 팔아먹고 그러면은 소금 비치는 거예요, 목사들이. 왜? 리타이먼 펀드 때문에 할 수 없이. 주님이 리타이먼 펀드거든. 보는 그들의 눈이 침침하지 않을 것이요. 듣는 그들의 귀가 경청하리라. 그때 되면 그럴 거예요. 조급한 자의 마음도 지식을 깨닫고 더듬거리는 자들의 혀가 분명하게 말하게 되고 천한 사람을 더 이상 고상하다고 부르지 않을 것이며 야변 자를 관대하다고 말하지 않고 천한 자는 비열하게 되고 그의 마음은 죄악을 향하며 위선을 행하고 주를 거역하여 불경건함을 발설하며 주린 자의 혼을 공하게 하고 또 그는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못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야비한 자의 기구들은 악하도다. 그런 악한 계획을 써서 궁핍한 자가 바르게 말할지라도 거짓말로 가난한 자를 멸망시키는 도다. 고상한 사람은 고상한 일들을 계획하나니 그 고상한 일들로 인하여 서리라. 악하게 하지 말아라. 주님의 왕국이 온다. 그래서 일곱 교회 중에서 필라델피 교회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고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대화라인 다 넘어가요. 진짜 소수만이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휴거가 뭡니까? 어제도 그 학원 시켜 때문에 그런 얘기 했는데 이게 묻어놓잖아요. 그러면 그 막 관에다 집어넣고 그걸 시멘트로 막 탁 해가지고 묻잖아요. 에? 사망에 넣어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에 쏘는 것은 율법이요. 율법은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그러나 중요하죠. 우리를 이기게 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랬죠. 바로 뭔가면 율법의 죄 때문에 우리는 사망 속에 들어갔죠. 죄값이 사망이니까. 그러나 주님이 율법의 죄를 다 없애버리기 때문에 그걸 믿었기 때문에 몸은 죽어 있어도 주님이 오실 때 이름을 부를 때 살아나잖아. 그럼 살아나면은 그 뭐 시멘트 같은 거 통과하는 건 문제가 없지. 주님이 문을 닫아놓고 그냥 통과했잖아요. 이거는 영화로 몸이기 때문에 그건 그냥 슥 올라가는 거야. 바람처럼. 그렇다고 뭐 콘크리트를 깨야겠어요? 깰 필요도 없는 거야.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굉장히 부피가 크고요. 굉장히 큰 것도 많잖아요. 그거를 전부 줄여놓으면 요만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 이게 공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뻥튀기 한 것처럼. 여러분, 도나스가 이렇게 크잖아요. 그, 한동안 요만해. 거기다 이스트 집어넣으니까 불안한 거야. 사람들 큰 거 좋아하니까. 자, 이제 9절부터 보면 또 단연히 바뀌어요. 일어서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내 음성을 들어라,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 염려 없는 여인들아, 여러 날과 해 동안 너희가 불안하게 되니, 이는 포도 수확이 없으며 거두는 일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안일한 여인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불안해할지어다. 옷을 벗어 알몸을 드러내고 굵은 배로 허리를 밀지어다. 그들은 젖가슴을 위하여 좋은 밭들을 위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위하여 슬퍼하리라.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없이 먹고 마시면서 안일하게 살았죠? 여인들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는 너의 남편이다. 나 주는 주 하나님은 너의 남편이다. 민족적으로 남편이었죠. 그 여인들이에요, 여인들. 또 하나님의 교회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정말 경건한 질투로 너희를 질투하는데 내가 너희를 정말 그리스도께로 중매한다. 약혼시킨다. 내가 너희를 이게 소개한다. 그렇잖아요. 남자 여자 이렇게 만나게 하잖아요. 소개하잖아요. 중매쟁이다 내가. 야, 우리 민족은 모르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알아가지고 예수를 믿었냐? 참 내가 질투한다. 이스라엘 백성도 여인이고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도 여인이에요. 또 실제 성적으로 남성이 아니라 여인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요즘에도 얼마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그냥 먹고 마시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진짜 진리를 사모하고 정말 주님의 신부감으로 될 그런 교회들은 정말 박해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걸 소위 영적인 왕따라고 그래요. 영적인 왕따. 옛날에 그 술렘 여인이 영적인 왕따를 당했거든요. 영적인 왕따. 이스라엘 백성도 영적으로 왕따를 당하고 있죠, 지금까지? 진짜 하나님의 교회도 영적으로 왕따를 당한 거예요. 중세 때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얼마나 핍박 받았어요? 지금은 너희가 아니라지만 대환란이 되게 되면 너희들은 먹을 게 없다 이거죠. 응? 그때 되면 너희는 먹을 것이 없다. 밭을 봐도 응? 포도나무를 위해 슬퍼할 것이다. 알몸을 드러낼 것이다. 여기 나오잖아요. 주님이 레아에게 천사에게 편지할 때 너희가 부유하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너희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수치를 가려야 된다.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벌거벗은 채로 발견되지 않도록 힘쓰라고 했죠. 우리는 의의 세마포를 입어야 돼요. 정말 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막 주인 얘기한 것처럼 예수의 피로 씻고 말씀에 있는 물로 씻고 그 다음에 또 그 말씀에 거울을 이렇게 봐가지고 내가 또 뭐가 묻었나? 자세하게 봐가지고, 아니 뭐 사람 얼굴도 레이저로 막 해가지고 막 들어온 거 막 점도 빼고 그러잖아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진 것도 주름 얼마나 펴요? 영적으로 그렇게 주님한테 이쁘게 보여야 돼. 정말 못같이 보여야 돼. 어떤 목사님이
그분은 이제 전 세계 다니면서 한국 사람들만 전도했는데 이제 제가 외국 사람만 전도한다니까 이제 저를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노인네가 제가 만났을 때 그때만 해도 한 80이 됐었어요. 아마 돌아왔을 거예요. 그 만나신 게 만나 뵌 게 한 20년 됐으니까 얼굴이요 너무 돌아다니까 이 주근깨가 까맣게 있었어, 까맣게. 근데 제가 성교동 목사님 침례교 목사 한국에 오신 분인데 그분 교회 오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어디 데려가가지고 그걸 다 빼드렸어. 그런 것도 가만히 있으면 빼줘. 저보고도 뭐 이걸 좀 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왜 빼요 내가. 또 공짜로 좀 빼겠는데 돈 받으면서 내가 왜 해. 그 이상하더라고. 다른 데서 오는 선교사는 돈을 안 받는데 나는 돈 받아. 응? 멕시코에 있는 목사님은 말이죠. 멕시칸들이 캐톨릭권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신부들을 이렇게 리스펙트 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다 후리려 해. 멕시코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또 이 사역자들이 그 밝히면 안 돼. 어떤 사람은 병원 가지고 오는데 나 전도사한테 공짜로 해주셔야죠. 그런데 야 그러니 이게 이건 좀 된다고 그럴 수도 없고 안 된다고 그럴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다 그런데 와가지고 난 목사니까 나 전도사니까 나 사모니까 어디서 그러냐 LA에서 그런단 말이야. LA에서 이 LA 도성에서. 자 13절 보니까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리니 정령 즐거운 성읍에 있는 모든 즐거움 집들이 나리라. 예, 이건 대환란 때 얘기하는 거죠. 궁들이 버려지고 성읍의 무리들이 내버려지며 보로와 망대들이 영원한 톡을 들이려 들나귀의 즐거워하는 곳과 양떼들의 초장이 되리니. 야 이렇게 대환란 때 여러분. 대환란은 야곱의 고난일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연단해서 거기서 회개하는 사람은 추릴라고. 이삭 줍는 거야. 이삭 줍는 거. 어? 첫 열매들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구약 성도들이고 우리는 그분이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자다. 이거는 본 추수고. 그게 오순절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매년 5, 6월 되면은 아, 주님 오래 오시나요? 여러분 그 척심수 목사님 있잖아요. 이분은 사역하는 동안 매년 초에 첫 번째 설교 뭐라는가 하면 이번에 주님이 오실 줄 알고 우리 삽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이번 해 안 오시면 다음에 오시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 해 지나갈수록 오시는 날이 더 가까워지잖아. 얼마 남은지 몰라. 하여튼 더 가까워졌잖아. 뿐만 아니라, 우리가 10년만 지나보세요. 10년만 지나보시라고. 어떻게 될까? 20년 지나보세요. 여기 남아있는 사람 있겠어요? 없어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 게 중요한 게 내가 살아서 만나든 세상을 떠나서 만나든 그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화장한 만큼 신부단장한 만큼 그 상태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게 바쁩니다, 여러분. 바쁘다 바빠요, 진짜. 어? 바쁘다 바빠. 저는 이게 사람들 만나서 내가 왜 목사였냐고 물을 때 그래요. 내가 사실 옛날에는 돈만 따라다녔다. 명예를 따라다녔다. 그 따라다녀 보니까 결과를 죽는 것밖에 없고 죽으면은 내가 하늘에 올라갈 자신이 없더라. 그때 내가 주님을 찾았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살아 있다면 나 좀 만나 주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뭘 그렇게 미사역을 써요? 모르면 만나달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아니라면 아니면 될 거 아니야. 당신 나 만나주면 믿고 아니면 안 믿겠다고 이런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러다 주님 만났어요. 특히 깡패들이 그러다 많이 만났어요. 한편 강도도 그러다 만났잖아요. 처음에는 같이 욕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 나중에 한 사람이 딱 보고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그랬어요. Thy kingdom come 그랬습니다.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사람은 알았어요. 그걸. 요즘 크리스천보다 낫죠. 평생 죄만 지고 살인자인데. 이게 주님이 볼 때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가장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의사 선생들 있잖아요. 의사 선생들은 내가 아프니까 나 좀 치료해 주시오 이런 사람이 이쁘지. 아 그럼 돈도 벌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 근데 당신 말이 어딘가 이상하니까 조사해 보자니까 내가 왜 그래요? 안 해요. 이러고 가면은
미사스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주님도. 똑같아요. 교회 왔으면 여기 의사가 있잖아. 주님이 의사 아닙니까? 가장 큰 병이 뭐죠? 죽음의 병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 어떻게 했어요? 이제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원수 새끼 때문에 우리가 헤어져야 되잖아요. 이산가족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북한 남한 형제들 이산가족은 저리 가라고 정말 죽음 때문에 다 이별하잖아요. 이게 원수요 원수. 사망을 멸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분이 사망을 멸하려니까 죽으셔야 되는 거죠. 죽었다 살아나야만 사망을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이 죽으니까 예수님을 죽였죠. 죽이면 될 줄 알았는데 살아날 줄 몰랐지. 그래서 마귀는 바보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죽는 연습을 해도요. 그때 되면 마귀가 야 그래 너 이제 됐다. 응? 너 이제 졌지. 이제 손들어 그러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 엄청난 말씀입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보리라. 지금 봐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봐야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때문에 값없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못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 아유 목사님 요즘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사람을 정말 못 찾겠어요. 그러더라고. 맞다고. 맞다고. 말할 상대가 별로 없어요. 말할 상대가 별로 없어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이거를 지금 준비해야 돼.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장례식 할 때 정말 그때 찬스가 이제 그 영어권인 애들 이제 아미네들 오잖아요. 그때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럴 때 제가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이 참 감사하더라고. 어? 나는 장례식을 계속 했으면 좋겠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해도 좋겠어. 그때가 진짜 복음 전할 때거든요. 그래도 이번에 사회보는 목사님은 묵상 기도할 때 대선교조 4장 어? 16절 18절 휴거 그걸 읽더라고. 그래요, 그분은. 그걸 믿더라고. 그거 믿는 목사님도 별로 없어요. 요즘에. 알아도 안 믿는 척해. 그거 얘기했다가는 옛날 1992년 10월 28일 휴거 파라고 그래가지고 이단 취급 받아요. 휴거자만 꺼내도. 옛날에 그 자라한테 물렸거든요. 물려가지고 그냥 혼이 났거든. 근데 소뚜껑만 봐도 그냥 겁이 나서 벌벌 떠는 거예요. 에? 바보들이죠. 바보들. 그럼 뭐 하려면 목사 돼요? 차라리 장사하는 게 낫지. 사실 운전하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왜 스트레스 받고 살아? 알면서도 못하는 게 이게 옛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으면 출애당했죠? 쫓겨났죠? 교단에서 쫓겨나잖아, 지금. 또 얘기하자면 한자 성경 보면 출회라는 게 날 출자에다가 껌을 흙자. 회자도 날 회자에다가 껌을 흙자. 껌을 흙에서 나오는 거예요. 껌껌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출회예요. 그게 한자 성경 보면은 그것도 참 영감이 있더라고. 어둠에서 나오는 게 출회예요. 바리새인들이 거기서 나오는 게 출회예요. 제가 미국 교단에서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내가 캘리포니아에 내가 비영리단체로 그래가지고 이 교회는 캘리포니아 비영리단체 교회 법적인 교회입니다. 여기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 뭐 이 교회는 작으니까 이 교회는 뭐 무허가 교회 아니야 그러고 나가더라고. 그러더니 얼마 후에 만났는데 중포에 가려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얼마 후에 죽어버렸어.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하나님의 교회를 뭐 무허가 교회라고. 야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에 내가 교회 바이들 가져오려고 그래.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까 봐. 바인드를 가지고 봐야 되거든. 등록한 걸 보여줘야지. 비영리단체. 난프로핏. 캘리포니아 난프로핏 코퍼레이션입니다. 여기도 회사입니다. 여러분. 그게 등록을 해야 돼요. 교단도 등록이 된 거예요. 그게. 우린 교단을 등록한 게 아니라 이 교회를 등록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비옥한 것이 들이 되고 비옥한 들은 산면역이지라 보로 망대들이 또 그 궁들이 다 버리죠 그런다 그랬죠. 이게 이제 그게 일어나 환란 때. 근데 보세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15절. 그 영을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 주실 때까지라. 요엘서 보게 되면은요,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리라. 또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그 요엘서 말씀을 인용할 때 모든 육체에 영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 줄 것이다. 육체에 부어 주는 겁니다. 육체에. 이게 뭔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그들 육체에 성령을 부어줘요. 내주는 안 해요. 육체에 성령을 부어줘요. 그들 거듭나지 못해요.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니까 그들이 제사장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 지금이 바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일 먼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죠? 이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절대. 염려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심하고 이런 거 있죠.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아니 부잣집 재벌이 말이죠. 가난한 사람을 결혼했는데 맨날 앉아서 걱정 근심해. 저희 누님이 권사님이네 믿음이 좋았었거든. 근데 아들이 좀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너무 힘드니까 이 사람이 우울증에 걸렸어. 우울증 걸리니까 우리 매부되는 분이 참 좋은 장로님인데 다 은퇴 연금도 받아 은퇴도 해가지고 다 하고 여행도 다닐 수 있고 집도 다 폐해했고 걱정이 없거든. 맨날 돈 걱정하는 거야. 그 매부가 얼마나 답답하겠어.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 양반이 말이죠. 몇 년을 그냥 다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다 한 거야. 그 사랑으로 다 품어주니까 누님이 났어요. 이게 남자가 해야 되지요. 남자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몸을 준 것처럼 자기 부인을 죽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그 대신 아내들은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얘기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에 100%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고 행하지 않는 게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가 돼 지옥 가지만 믿었어도 이 말씀을 복종 안 하고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징계가 있어요. 지금 그 파킨슨 병 걸리신 그 목사님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 목사님, 제가 아프고 난 다음에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징계를 하십니다. 솔직한 얘기죠. 솔직한 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킹제임 성경을 딱 가지고 그러면 영어로 읽었죠. 옛날에 한글 걸 받아가지고 틀린 듯 얘기했더니 이분이 너무 놀라는 거야. 영어로 읽지만 그걸 신경을 안 썼거든. 그러더니 당장 가서 성경을 사고 거기 필요한 서적들을 다 사고 그러고 나서 나보고 그래. 목사님 나 큰일 났습니다. 이거 내가 수십 년 동안 내가 가르쳐가지고 목사들이 많이 됐는데 내가 이거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캐나다 다니면서 그 목사들 회개했어요. 내가 잘못 가르쳤다고. 그래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킹제임스 성경 한글판 그 보고판 있잖아요. 그 비싸지 않은 거 그걸 잔뜩 사가지고 교회마다 다 갖다 놨어. 겸손한 분이죠? 사역을 한 60년 한 분인데 20살 때. 20살 때부터 한 분이에요. 20살 때. 80이 되도록 한 분이에요. 그분이.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가지고 거듭나게 하신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이제 회개하면은 모든 육체에 보입니다. 우리 한번 요엘서 찾아봅시다. 요엘서. 요엘서. 2장 보세요.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그 후에라는 거는
이제 마지막 아마겟돈이 있고요. 어? 천년왕국이 이제 이르기 전에 이 얘기예요. 문맥을 보면 이게 성령의 약속이에요.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리라. 또 그 날들에는 내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도 내 영을 부어주리라. 이게 그때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때 꿈을 꾸고 청년들은 환상을 본다 그랬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난 끝에 남은 자들에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게 교리적인 겁니다. 이거를 성경을 나눠서 공부하지 않으면요. 지금 막 성령을 막 부어준대. 어디다 부어줘?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거듭나는 게 우리는 성령 받는 건데, 뭐 물처럼 이렇게 부어주는, 기름처럼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베드로가 오순절날 이거를 읽었죠. 이게 지금 이사야서에 나오는 게 바로 그 영을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고통받을 것이다. 예? 광야는 비옥한 땅, 비옥한 들이 될 것이고, 비옥한 들은 삼림으로 여겨지리라. 그때 공의와 광야가 가며 의가 비옥한 들에 남겠고. 그렇게 되면은, 예? 의의 행위는 화평이 되어 의의 효과는 영원한 평안과 보장이 되고, 내 백성은 화평한 장소와 안전한 곳처와 조용히 쉬는 곳이 거하리라. 그 삼림에 우박이 되려면 그 성읍은 낮은 곳으로 낮아지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 위에 발길을 그곳으로 보내는 너에게 복이 있도다. 전부 그거예요. 이제 이사야서 챕터 챕터마다 장마다 다 경고하고 이제 회개하면은 이렇게 너희가 왕국에 들어간다. 이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보세요. 이사야서 지금 우리가 32장을 끝내는데요. 1장부터 계속해요, 계속.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은 뜻은 하늘에서 뜻이신 것처럼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다. 내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기도입니다, 이게. 내 개인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뭐, 우리 교회가 뭐 몇천 명이 되고, 옛날에 어느 교회 다닐 때, 건너자마자 교회 구역원으로 이제 구역 예배 가면은 새벽 2시까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와서 피곤하잖아. 또 저녁 먹고 또 가가지고 뭐 무릎 꿇고 쥐어 쥐어 외치고 부르는데 새벽 2시, 그 다음날 일을 가야 되는데 말이야. 2시까지 불이 짓고 그것도 뭐 500만 불 되게 해주셨어서 2,500명 되게 이것만 2시까지 불이 짓게 됐어. 그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야, 그게. 그게 믿음 좋은 줄 안다고, 이게. 잘못된 기도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정해놓고 기도해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게. 뭐 내가 두세 사람 모인 거 자꾸 이렇게 얘기해서 좀 어떤 분들은 좀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그런 얘기 안 해요. 그게 우리는 그만큼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각오를 하고 살아야 돼요. 각오를, 특히 목사들은 각오를 안 하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 교회가 24년 거의 다 했지만은 정말 거의 한 명도 안 남고 다 나갈 정도 됐는데도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주님이 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계속 지켜주신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전해 녹음이 돼가지고 나갈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같은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자꾸 들을 때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눈이 확 열려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아, 이거는 봉해져서 못 보겠다. 우린 무식해서 못 보겠다. 둘 중에 하나죠. 못 보는 건 마찬가지야.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가신 우리 멘토 목사님은 그런다 하잖아요. 옛날 얘기인데, 그때만 해도 킹제임스 성경을 100번 이상 읽으신 분인데, 읽었다는 그냥 읽은 게 아니고, 자세하게 읽은 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읽을 때마다 미국 백인이 무릎을 꿇고, 성령님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분은 성경 공부를 그림으로 하거든요. 여기 그림으로 하는 비디오가 있어요. 그림을 막 그려가면서 성경 가르치는데 너무 멋져. 다 가르친다면은 찬송을 다 부르시고 그다음 무릎을 다 꿇고 기도하시고 들어갔다. 네, 좀 멋지죠. 우리는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멋진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치사한 종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만날 때 잘했다 칭찬받는 이러한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증거했습니다. 합당치 않은 말이 있다면 주님 다 지워주시고 잊어버리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들을 잘 간직하여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왕국이 보여지게 하시고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